있더라. 신주단지 매를 못이 났지 안 없애고 이것을. 왜요 왜요 신주단지? 어머니? 신주단지가 뭐예요? 기억이야 기억. 귀하게 부서놨다. 보물처럼 그렇게. 따님 있으시던 도시락. 딸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어 버릴 수 없었던 도시락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할머니. 도시락에 담긴 할머니와 딸과의 추억에 이제는 할매꼴을 찾은 처자들과의 추억도 함께 새겨집니다. 여기다 담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나무밥 같은 그런 느낌이. 어머니, 저희 반찬 된장만 가져가는 거예요? 된장 오고 이제 그거 진짜 너무 뜯어갖고 싸먹고 상추 좋게 뜯어갖고 가고. 산나물 바로 이렇게 뜯어서 그냥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괜찮아요 혹시? 괜찮아. 반찬이 없어서 혼자 밥 못 먹을까 봐 걱정되는 거지 지금. 괜찮아 괜찮아 먹을 수 있어 다. 괜찮죠? 나왔다 밥 맛있겠다. 나왔다 밥 맛있게 잘 됐어요 어머니? 잘 됐네. 저거 우리 마 가서 먹고 저 여기서 또 여기서 잡수 그래. 진짜 맛있겠다. 밥 맛있게 잘 됐네. 점심을 챙겨들고 할머니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준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할머니의 굽은 허리만큼이나 그 세월을 함께해온 낡은 배낭. 오늘도 할머니와 함께 배낭 그 길을 가세요? 따릅니다. 배낭 메고 갈게. 그 밥이랑 어디다 쌌구나. 아, 여기에 나물이랑 간식입니다. 어머니 이거 산에 가실 때 항상 매시는 거예요? 아, 항상 산에 갈 때 매는 거. 항상? 정말 흙이 많네요 할머니. 맨날 다니셔서 그런가? 아까 저기 도로 부여건이라고. 도로가에 부여건, 부여건이라고. 한 네. 10분? 10분 갈 거야 안 되지. 산에 갈지 무슨 10분이 30분? 몇 분이나 가야 돼요 어머니? 3시간 가야지. 3시간이요? 3시간이요 어머니? 3시간 산에 가려면 3시간. 3시간이면 오늘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뭐예요? 이 뭐예요? 이게 토끼 뿔 먹어요. 쌈 싸먹은 거예요. 쌈 싸먹어요? 여기서 우유 같은 게 나와요. 진액. 민들레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몸에 좋은 거. 그죠. 벌써 시작됐어, 나물 따는 게. 근데 어머니, 여기, 어머니. 이게 다 고사리잖아요. 고사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고사리는 이제 봄에. 네. 꽃고는 이제 다 끊을. 어느 정도 되면 안 끊어. 지금 뿌리 번질 시기야. 그래갖고 이제 많이 올라와. 속에가. 여기 올라오네, 지금요. 안 끊으면 이렇게 생기지. 끊어봐요. 이거요? 끊어봐. 이렇게. 낫으로 끊으면 안 자라는구나. 안 자는 게 아니라 새지. 요만치 끊어야지. 요만치 끊어야지. 요만치. 재질로 끊어지지? 이렇게. 네. 이거 봤어요. 우리도 고사리 아까 그래서 몰랐던 거야. 이 이파리 보고 고사리인지 몰랐던 거지. 요렇게 되면 끓여야 돼. 우리야 이제 먹어. 네. 요거는 못 먹어. 끓여서 못 먹어. 약을 안 하니까. 산허리에 넓게 펼쳐진 고사리 밭은 할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돼주고 있었는데요. 이동시키기도 할머니의 땀과 노고로 일궈낸 이곳에서 잠시나마 할머니가 살아온 여정을 읽어봅니다. 피들 안 해. 그래갖고 고사리 저게 맛있는 거 뭐지? 저게 다 고사리예요? 전부 다 고사리. 드디어 할머니를 따라 지리산의 험난한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신나물. 보들한테 쌈 한번 싸먹어보게. 뜯어봐. 신나물 알고 신나물. 신나물? 꼬들빼기 종류야 이게. 꼬들빼기 종류라 이거. 쌉들으면 내놔. 써. 쓰다. 엄청 쓴데? 그렇네. 쓰지? 예, 많이 쓰지? 많이 써요. 이거 먹어요? 그거 먹으면 좋아. 예뻐져, 예뻐져, 그거 먹으면. 아, 진짜요? 그거 먹으면 피부도 벗고 예뻐져. 니네들은 더 안 예뻐져도 되니까 다 주세요. 오케이, 제꺼. 이걸 너 왜 그렇게 많이 먹어? 그래요? 이거 내가 필요해요. 아유,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요, 어머니? 재밌어. 이제 요리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더덕을 찾을만한 더덕 찾은 사람이다. 더덕인자다. 더덕? 더덕 어디 있어요? 요리 내려가봐. 더덕을 한번 찾아봐봐. 이금방에 내려가봐. 냄새를 맡아봐. 아, 뭐라고요? 더덕 냄새. 더덕 냄새요? 알아. 더덕이 많아요? 알아. 진짜 더덕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 그 앞에 잘 찾아봐봐. 자연산 더덕을 찾기 위해 더욱더 가파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어디